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님, 자 유럽과 중국에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도 빚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러시아산 이제 에너지 공급 차질에 의해서 지금 유럽 에너지 가격이 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뭐 가스 요금이 뭐 내년까지 60% 지금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LNG에 관련돼서 지금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전체 탱크의 한 80% 정도를 지금 일단은 채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 겨울에 겨울 날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에너지난이 이제 하다 보니까 각 기업들의 이제 전력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기업들이 이런 에너지원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생산량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독일 계열의 뭐 화학이나 그다음에 철강 업체들이 이런 경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지난 가뭄으로 인해서 뭐 특히 이제 수력이 부족한 특히 이제 서부 내륙 지역에 지금 전력난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중국 윈난성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련소를 일시적으로 지금 공장을 휴업을 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올 만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대부분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중우장대형인 이제 뭐 재련이나 아니면 이제 철강 관련된 그리고 뭐 화학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업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뭐 알루미늄 관련돼서 뭐 전일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도 이제 큰 폭으로 움직였고요. 또 이제 화학 관련주에서는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그 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화학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생산량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들이 호조도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송원 산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이제 첨가제 이제 원자재 그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산화 방지제 관련돼서 글로벌 2위에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계 점유율 2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1위 업체는 독일의 이제 바스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매출은 47%,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5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그 현재 안정적인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제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산화 방지제 관련돼서 독일의 이제 바스프가 뭐 1위 업체인데 바스프의 지금 생산을 조금 감축해한거나 아니면 셧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산화 방지제 2위 업체인 송원산업이 상대적인 그런 이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8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25만 주 계속 꾸준히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뭐 주가 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7,000원에서 21,000원 선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지금 가격인 이제 19,000원 정도 되면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7,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력난과 관련해서 송원 산업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제약주가 최근에 소외되면서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FOMC 이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고요.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의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낙폭화된 성장 섹터 중에 하나인 제약주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우하 양세를 보였죠. 그래서 국내 성장주 내에서도 특히 낙폭이 컸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조금 더 가볍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물가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빠른 반등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 정점 기대감이 높아질 때 성장주가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성장 섹터 내에 거의 뭐 대표 주자격의 섹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관 투자자가 대형 저가 그 대형주 제약주를 좀 저가
회수 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초까지 보면 기관이 제약 바이오주를 계속해서 매도하는 기조였는데 최근에 매수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매도 강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 이후에 조금만 이제 수급 개선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좀 빠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기술 수출이라든지 신약 개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기술 수출은 기업의 빠른 이익 개선을 불러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신약 개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높은 PER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좀 선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주로는 휴온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2% 정도 반등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마취제와 점안제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그 비타민 주사제 등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건기식 부분에서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 1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휴온스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탈모 치료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9월 그 에피바이오텍과 탈모 치료제 공동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에피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 관련된 자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MOU를 통해서 탈모 치료제 부분 추후 양호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도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닌데요. 2021년에 고가 78,000원을 찍고 꾸준하게 하락 조정이 됐습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50% 이상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갖고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33,500원 이하 정도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거대 제약주 중에서 휴온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